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지오릴 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오릴 에너지 이제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종목들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오릴 에너지가 지금으로서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만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거 구간에서,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거 구간에서 이 약세와 강세, 약세와 강세, 이런 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약세가 진행이 될 건지 강세가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직 뭐 사실 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지 지금 뭐 거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렇게 한번 쿵 무너뜨린 이후로 거래가 별로 없어요. 네. 지금 거의 뭐 한 세 달, 네 달 동안 시장에서 살짝 좀 소외되었다. 시장에서 현재 소외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아래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떤 뉴스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어요? 리튬 얘기들이 슬슬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오디 에너지가 리튬 테마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전처럼 리튬 하면 우르르르르 간다, 리튬 하면은 우르르르 단체로 막 간다, 이런 흐름은 잘 안 나타날 거다. 예, 그런 흐름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올 거다? 개별 이슈가 필요하다. 그죠? 개별 이슈가 나와주면은 그때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리튬이다 해가지고 우르르르 간다라는 느낌은 이제 과거에 너무 많이 이걸 가지고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오릴 에너지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죠? 예. 네.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오릴 에너지가 현재 만 원을 기준으로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근데 아직 뭔가 9월달 대비해서 종목이 시장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너진다라는 느낌은 주지 않고 있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위아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혹여나 설령 뭐 리튬으로 갑자기 쏴준다, 리튬으로 갑자기 올라가준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뭔가 연속성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는 리튬으로 끊어준다 하더라도, 스타트는 리튬으로 끈 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이 지오릴 에너지만의, 지오릴 에너지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슈를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또 일시적이에요. 네. 뭐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하이드로 리튬 오늘도 장중에 18% 리튬 포어스 장중에 13%. 즉 뭐요? 쭉 밀고 이걸 돌려줘야 돼 일단. 그럼 어쨌든 뭐 얘나 쟤나 비슷하게 뭐 리튬으로 뭐 그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리튬 값이 또 올라간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또 예전처럼 같이 계속 움직인다? 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얘만의 뭔가가 필요하다, 얘만의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 역시, 저는 꾸준히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언제까지 테마주다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냥 빠지고, 올라갔다가 테마 끝나면 빠지고, 그런 흐름만 보여야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뭐다? 스타트는 리튬으로 끊어줘. 스타트는 리튬으로 끊어줘. 대신에 지오릴 에너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실적,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지오릴 에너지는 그때서야 진짜 진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만 원만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저항 구간들을 뚫어 넘어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만 원을 언제 뚫어 주냐가 문제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죠. 그걸 언제 해주냐가 문제죠. 언제 해주냐.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온 다음에 만 원을 뚫고 나고, 만 원을 뚫고 안착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분명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시장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좀 버텨주는 흐름이 있고, 조금은
이제는 CPI 끝나고 나서 좀 9월달 너무 힘들었으니까 9월달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숨 쉬면서 투자할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달려나가 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